안녕하세요, 감자님들 루띠입니다. 오늘은 여기 치킨마요 집사님이 또 이상한 걸 태모에서 잔뜩 시켜주셨어요. 저 대신 태모에서 5만원어치 대리구매를 해주셨어요. 하도 언박싱을 빨리 해달라고 난리를 쳐가지고 도대체 어떤 이상한 거를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집에서 튀는 냄새가 자꾸 나거든요? 아이씨. 그러면은 태무깡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양이의 형태에 아무튼 고양이랑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물건을 고른다 했었거든요. 근데 저번에 그 궁팡 대리구매에서 아주 이상한 것들만 사온 전적이 있기 때문에 믿진 않겠습니다. 마구먼 티더! 애둥이는 이게 뭡니까? 이게 고양이가 예뻐지기는 커녕 빵스를 뒤집어 쓴 것처럼 되잖아요 이게. 벌써 이거 실루엣 색깔부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이상한 무늬들이 잔뜩 있어요. 아이, 나 먼저 태모에서 구입한 첫 번째 아, 나 이거 뭔지 알 것 같아. 고소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아, 이거 뭔지 알 것 같은데 수위가 너무 높을 것 같은데? 아, 뭐야 이거? 아, 진짜 나 팬티인 줄 알았어. 뭐야 이게? 앙팡이도 외면하잖아. 근데 이거 그리다만 이 티셔츠 뭔데? 아, 이번은 줘야 돼. 이거 일단 샀으니까 안 그러면 또 환경 오염이거든. 아 잠깐만, 뭐야 이게? 뭔데 이게? 이걸 왜 입는데 고양이가? 아, 고양이가 문제가 아니라 강아지여도 이걸 왜 입는데? 어? 이거 뭔데? 이걸 왜 샀는데? 그냥 살만 쪄 보이잖아 이거. 뭐야 지금? 뭐야 이거 지금? 점프 한번 하니까 뒤집어졌어. 어쩌라고? 너는 왜 또 입고 가만히 있는 건데? 그래도 파운스가 아니라서 다행이네. 이것도 뭐야? 아 진짜 너 뒤질래? 조금이라도 쓸모가 있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앞에는 지금 이렇게 사탄 고양이가 그려져 있거든요? 뒤에는 심지어 거울도 아니야 이거. 뭔데? 나중에 지구 멸망했을 때 이렇게 햇빛 반사해서 여기다가 쬐가지고 불 지피라고? 이거 뭔데? 왜 주는데? 이거 왜 샀는데? 내 돈으로 구멍 왜 있는데? 이거 뭐 여러 개 달아서 수집하라고? 다음 제품은요 안 보고 뽑겠습니다. 뭐야 이거? 티셔츠야? 아 재질을 왜 이렇게 다 수영복 같은 재질을 시켰냐고! 진짜 괜찮지? 또! 이거 개악이랑 다르잖아. 아니 고양이랑 관련 있는 거 사주신다며요. 뭔지 보여드릴까요? 아 이딴 티셔츠를 샀어! 이거 언제 입냐고! 아 내가 아무리 이상한 티셔츠를 좋아한다지만 이거는 진짜 아 이거는 아! 이거 왜 양면이에요? 아 너무 디스거스팅한데. 아 진짜 짜증나네. 사실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씨 짜증나네. 끝치는 마음을 진정하고 다음 것도 뜯어보겠습니다. 한번 뽑겠습니다. 이건 뭐야? 아 정색이 놀라. 또 왔어. 또 착해가지고 또 왔어. 미안하다 내가. 나의 그 죄를 세습해서 미안하다. 이거예요. 잠깐만. 어떻게 생각해요 감자님들? 제 돈으로 이 더듬이 산 거 어떻게 생각해요? 어? 제 돈으로 이 더듬이 같은 거 산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감자님들? 이거? 아 진짜 뭐야 이 부직포 이거. 너가 만들어서 태모에 여기 껴놓은 거 아니야? 이 퀄리티? 그래 정색이 너무 부셔. 열이 받아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다음 것도 뽑아보겠습니다. 아 티셔츠를 또 샀어? 이거는 흰색이잖아요. 그리고 약간 수영장 재질이어가지고 내가 뭐 물놀이를 가면은 입겠어? 아 이거는 어떻게 입으라고? 입고 다닐 수도 없고요. 잠에 잘 때도요 불쾌해서 못 입어요. 너 이거 사주면 입을 거냐고.
아니 그리고 5만원으로 뭐 이렇게 많이 산 거예요? 아직도 안에 남아있어요. 다음 값도 좀 해볼게요. 다음. 아, 이거 왜 사주시냐고요? 뭐 이거 다이소에도 팔잖아. 우리 애들 심지어 이거 안 갖고 논다고 이제. 다 커서. 댓글로 좀 해명해봐. 댓글로 각 물건을 왜 샀는지 해명해봐. 아 이거 왜 샀는데. 이 퀄리티 이 너 관심 좀 주지 마. 아 왜 쓰는데. 아 왜 쓰는데. 야 애도가 나 널 그렇게 키울 줄 알았어. 왜 쓰냐고 그거. 아 환장하겠네. 아, 너 그거 왜 좋아하는데. 어? 그거 왜 이렇게 재밌어하는데. 어? 난 너희를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난 너희를 이렇게 키운 적이 없다 얘들아. 전혀 어울리지도 않아 이거 지금. 아 넌 또 왜 좋아하는데 그거. 어? 왜 또 즐기는데.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수치스럽다 진짜 얘들아. 내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궁디팡팡 사다 바쳤는데 지금 세무에서 산 저 뭐 1000원짜리 터널에 마음을 홀라당 뺏겨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는 게 지금 난 너무나 지금 수치스럽다 지금. 지금 집인데요. 집에 가고 싶어요. 다음. 정신 갖고 오지 마. 즐기지 마. 양말입니다. 뒤에 발바닥이 있어요. 면도 아니고요. 아 이거 종아리 너무 조이는데? 이게 맞냐고. 아닌 것 같아. 이 밴드가요 겁나 조여요. 그래서 종아리가 이등분데요. 아 다음. 짠. 이게 다야? 아 이건 내가 좀 좋아하는 거다. 아, 아니다 취소. 내가 좋아하는 거다 취소. 왜냐면은요 하는 그 바나나 캣 있죠. 그 인형인데 이목구비가요 없어요. 그냥 감자예요. 그냥 없어요. 그냥 감자예요. 고양이도 아니고 괴생명체. 그리고 이거는 왜 산 건데. 이거 뭔지 알 것 같거든. 테무에서 원래 고양이 머리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 고양이한테 입혀요. 지금 손바닥만 하는데. 이거 뭐 이거 키링으로 쓸 수도 없어. 뭐 안에가 비어있어서. 이거 뭐지 사람들이 왜 인형 가운데 거 잊어버렸나? 없어요. 가운데 뭐 있어요. 이거는 뭐 감자 이목구비여서 이거 기기 개개이에요. 외계인 같아요. 이렇게 뒷모습은 귀엽긴 하다만. 이게 뭔데 이게. 후기를 좀 보고 사. 이 사람아. 다음. 왜 종이가 있지? 짠. 아 씨. 어떻게 해야 되지? 고소해야 되나? 아 이거 아 이거 다 왜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데. 우리 집 도배 새로 했다고. 생쥐가 숨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스티커잖아요. 이거 어디다 붙이라. 어? 아 저기 아 저기 필름지게 시공한 데는 붙일 수 있겠다. 아, 잠깐만. 여기 필름지 시공한 데다. 무슨 애를 나. 거예요. 이게 뭔가 쓰는 건데. 쥐가 나오기를 해. 뭐하기를 해. 형생아 어떻게 생각해 이거를. 있을 때기 없는 이 리뷰가 빨리 그냥 끝났으면 좋겠어. 하나씩 깔 때마다 분노가 상승해서 그냥 이 리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물건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아직도 보물투가 묵직해. 이거 뭐야. 뭐야 이 징그러운 가발은. 고양이 가방이랑 이거 선글라스예요. 근데 지금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눈발머리. 애동아 미안해. 너무 도란뿌 같다. 아 이게 뭐야. 그치 너무 이상하지 이거. 두상이 맞지도 않고 뭐 모양, 모양도 막 이상해. 사람 머리만 해. 아, 쟤는 또 왜 또 징기뽀이 그래 갑자기. 저 가발 가지고. 아, 나 진짜 얘들 진짜 얘들아 진짜. 아, 환장했어. 아, 나 이 기기기기한 이거 가발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후추야 이거. 이러면은 이거 우리 다 치킨 마요에 그냥 계략에 놀아나는 것 뿐이야.
두 개 남았거든요. 근데 둘 중에는 내가 좀 쓸만한 게 있었으면 좋겠어. 애동이 쓰지 마. 애동이 뭐예요? 감독님 저 안 보여요. 안 볼래요. 이게 뭐예요? 뭔데 이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형이에요. 한 비둘기 모형. 날개가요. 심지어 이거 종이. 전혀 반응 없죠? 가만 안 둔다 이 새끼야. 아 뭔요? 이건데요. 전 이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뭔지 가늠도 안 잡. Do not touch. Turn card over. 이런 게 들어있거든요. 고양이 발바닥 찍는 건가? 그치? 발바닥 찍는 거네. 동생이 일로와. 동생이 일로와. 큐. 언니 큐. 짜잔. 언니 발바닥. 옳지 잘했어요. 쓸모있는 템이었습니다. 애들 발바닥을 하나씩 다 찍었어요. 액자에다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거는 아동이가 쓰는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둥둥 떠다니는 생선을 갖고 노는 장난감인데 지금 여기서 화학약품 냄새가 엄청 나거든요? 제가 이거는 좀 씻어서 말린 다음에 사용을 해볼게요. 일단 가생이에 공기는 안 넣었습니다. 물 뭔데 이게 그래. 아 저게 더 맘에 드나 본데? 동생아 나 너 그렇게 안 키웠다고. 여기 누워있으면 어떡해. 어? 아니 이거라도 써야지. 이거